안녕하십니까. GBA TV 농업뉴스입니다. 기술원은 지난 16일 영천시청 회의실에서 경북포도수출농업기술지원단 영천시와 함께 와인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신용습 도농업기술원장과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포도수출농업기술지원단, 와인사업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세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와인 산업 발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와인 양조를 위한 기술 보급, 현장 실증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품질 와인 생산과 자원 상호 교류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습 도농업기술원장은 포도를 생과로만 대량 소비하는 것은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포도를 활용한 다양한 소비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고부가가치는 와인 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포도 생산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가진 영천시의 우수한 와인 제조 경쟁력을 기술원과 포도수출농업기술지원단과 협력함으로써 대한민국 와인 산업의 중심이 되자고 밝혔습니다. 생물자원연구소는 말을 첨가한 젤리 제조 방법을 안동 와령농협에 기술 이전하고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마는 경북 안동과 영주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주산지가 형성돼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 건강에 관심이 증가하며 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제품군이 다양하지 못하고 사용 범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생물자원연구소는 말을 식품 소재로 사용하는 연구를 추진해 조직감이 개선된 마 젤리 및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기술을 출원했습니다. 또 지난 1월 안동 와룡농협에 특허 기술을 이전하고 함께 협업해 제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특허 기술로 만든 마 젤리는 기존 방법에 비해 탄력성을 증가시키고 경도를 감소시켜 기호도를 높였습니다. 또 생마를 그대로 사용해 건조 분말에 비해 뮤신이 잘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앞으로 기술 이전 대상을 늘려 마 소비를 확대시키고 햄프와 단호박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젤리 제품을 다양화해 식품군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기술원은 경북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과수 레드향과 애플망고의 재배, 월별 관리 요령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한 소책자를 제작해 농업기술센터와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레드향은 당도가 높고 아삭하며 부드러운 과육으로 최근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아 경북에서는 한라봉 다음으로 재배 면적이 넓습니다. 또 국내산 망고는 수입산에 비해 맛과 신선도, 외관, 향기 등 전반적인 품질 수준이 높고 신선식품의 안전성으로 볼때 선호도가 높아 새로운 소득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열대 과수는 시설 내에서 새순 발생부터 과일 수확까지 장기간 재배되므로 생육 시기별로 온도와 관수, 적과 등 작업을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재배의 핵심 기술과 월별 관리 방법을 그림과 함께 요약 정리해 농업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유기농업연구소는 유기농 샤인머스켓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화수 정형 방법을 확립했습니다. 화수 정형을 6cm로 할때 송이당 450g, 10에서 12cm로 할때 500에서 550g 정도의 샤인머스켓을 수확할 수 있으며, 알 속기는 화수 정형 12cm 기준으로 60에서 70알 내외가 되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기술원은 사과 주산지를 대상으로 이상기상 등 피해 예방 방법을 지도하고 과수 시설을 활용한 동상해 방지 기술 지도를 했습니다. 기술원은 김천, 영주, 경산 등 5곳의 농촌 교육 농장 경영체를 대상으로 신규 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추진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구미화훼연구소는 경북 화훼 수출 농업 기술 지원단과 함께 지난 16일 예천군 예천읍 거베라 재배 농가에서 안개초와 거베라 재배 현장 합동 컨설팅을 펼쳤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 잘 챙겨가며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GBA TV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